집안 한 구석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고물들, 어떻게 하시나요? 얼마 전 오픈한 고물이 보물 되는 가게에서는 이 애물단지들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간석동에 위치한 한 상점. 이곳은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문화바람 건물 복도로 쓰이던 이 작은 공간은 고물이 보물로 바뀌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의류, 그릇 등의 중고 물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벽면엔 예술 작품들이 비치돼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가게의 특이한 점은 간단한 밑반찬이나 음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에서 생산하는 것들도 있지만 문화바람 회원과 그 지인들이 요리 솜씨를 발휘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품들은 대부분 몇천 원대, 예술 작품도 가장 비싼 것이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시기도 하고 또 그 물건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서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재능이 있다면 와서 실제로 여기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게 저희의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역에 의미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예술가들 그다음에 다양한 주민들의 재능들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또 각자 그 중고품들 같은 거 기부하시고 해서 돌려쓰고 나눠쓰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고물이 보물되는 가게에선 또 다른 보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곳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라는데요. 퀼트 모임이나 밑반찬 모임 등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시민들 간의 교류가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들을 알차게 구입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이나 문화바람 회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자 차지은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2015년 세계 체계수도 인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0일장을 겸한 힐링캠프가 개최됐습니다. 힐링캠프는 인천시 관내 초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00일장과 승마시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운 아이들에게 책과 승마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승마는 단순히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이름을 부르고 어루만져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말과 교감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용종 교수의 명사 특강은 이번 힐링 캠프를 더욱 빛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반려견을 통한 심리 치유라는 주제로 즐겁고 편안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도 인천이 체계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하는데 민간인 자원 부분에서 함께 2015년도 체계 수도를 통해서 많은 인천 시민들과 또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특히 좀 소외된 사람들이 요즘은 더 그 힐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승마를 통해서 좀 좋은 여건 속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주는 데 저희들이 목적을 갖고 있고요. 이날 열린 100일장은 책, 인터넷 그리고 나를 주제로 학생들의 글재주를 펼칠 수 있는 기회였고 100일장은 심사를 거친 뒤 인천시장상, 인천시 교육감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힐링 캠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독서 증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을 장착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NFC 택시 안심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에 장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이용자가 지정한 지인들에게 택시 운행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중구는 오는 1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7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구는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적성 검사와 이력서 작성,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동구는 구 종합문예지인 남동문예 구민 창작 원고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시, 수필, 기획문, 독후감 산문 등이며 만 19세 이상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작품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천풍경사진가회는 오는 22일까지 계양구청 로비 아트갤러리에서 계양구의 발전과 한국 산야 풍경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0회째를 맞아 후원금과 행사 수익은 전액 브루이오 토끼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가천길재단이 설립 55주년을 기념해 소리꾼 장사익의 무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다음 달 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12일부터 4일간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스타입니다. 인천에서는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45개국 2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고 최대 규모의 아시아 경기대회. 인천에서 당신만의 아시아를 펼치십시오. Diversity shines here.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